이 차량은 2003년 그랜저 XG입니다. 그랜저 XG. 색깔이 예뻐요. 이 색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랜저 XG는. 범퍼를 본다면 깨끗하네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이런데 스크래치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차가 이뻐요. 검은색보다는 역시 그랜저는 이 약간 이 베이지색, 약간 이게 뭐라고 베지밀색 같은 거 이런 색이 좀 예쁜 것 같아요. 헨다의 고질적으로 나는 이런 부식들. 비싼 차도 절대 이 부식은 비싼 차도 절대 부식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현대차들이 보면은 부식이 또나 있고요. 이런데도 부식, 뭐 이런 거는 뭐 생활 부식이라고 쳐도 이런 거는 참 잘 만들어. 이런 부식이 입으로 이렇게 나게끔 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현대에도 고질적으로 아주 전문이에요. 그랜저 XG는 이 헨다 부식으로 리콜이 되긴 한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리콜이 됐는지 따로 자비로 수리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리콜이 한번 됐던 걸로 알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부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은 이제 요렇게 돼 있지만 이게 좀 있으면 이제 다 부풀어 올라서 이제 터지게 되어 있죠. 갈라진다고요. 도장이 갈라지면서 아주 보기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게 돼 있죠.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얼마나 이제 지났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굉장히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멋있고요. 뭐 범퍼 같은데 잔잔한 기스들이 있긴 하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금액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또 보면은 여기는 어떤 외판에 의해서 약간 찌그러진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고질적인 헨다 부식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부식의 흔적들이 있고요. 문을 열어서 안쪽은 괜찮네요. 안쪽은 괜찮습니다. 자, 앞쪽에는 깨끗하고요. 그런데 잔잔하게 뭔가 있긴 하지만 금액이다 보니까 하부를 좀 보면 하부는 뭐 그럭저럭 깨끗하네요. 저쪽에 이제 좀 부식이 있는 거. 부식이 좀. 야, 우리나라 차는 부식과의 전쟁이야. 저 부식이 안날 수가 없어. 크, 이거 썩은 거 보세요, 이거. 정말 제대로 썩었어요. 아연 함유를 좀 높이던가, 아니면 언더코팅을 좀 제대로 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답으로 좀 볼게요. 썩어 있네요, 썩어 있어. 앞쪽은 괜찮은데, 또 썩어서, 이것도, 이거 있잖아? 잘 보세요, 이게. 만지면, 어우, 안 돼. 이게 상품이기 때문에, 괜히 이것도 손에다가 부러뜨리면,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네트를 열어서 사고용으로 한번 볼게요. 아, 프레임 리스. 저도 가끔씩 깜짝 놀랍니다, 여기. 여기를 만져서. 깜짝 놀래요. 저거랑 투스카니는 문짝은 참잘 맞는 것 같아요. 프레임 리스로. 저게 단점이, 이제 물이 새는 단점이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자, 여기 보시면은, 닦아볼게요. 자, 닦으면 명확하게 보이죠? 3A라고 적혀 있습니다. 3A, 29,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저 3A에 3이 2003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닦아볼게요. 자, 닦으면 3A라고 적혀 있는 저 부분이 바로 2003년을 의미합니다. 물론 저의 손은 깐대기가 됐겠죠? 이런데 닦으면 돼요. 닦으면, 아, 더 시큼해졌네.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전 닦으면 되니까요. 자, 본네트를 한번 볼게요. 자, 본네트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아, 이건 오리지널 본네트가 맞구나.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뭐 헨다 뭐 체인지 된 거, 뭐 헨다 갈린 거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판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휠하우스 쪽 사고가 전혀 없고요. 휠하우스 쪽 사고가 나게 되면 뭐 이런데 다 이상합니다. 막 실리콘 막 그라인드 막 갈고 실리콘 막 이상하게 발라놓고 이런데 스팟 자국 막 이렇게 다 사라지고. 굉장히 깔끔하네요.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손이 너무 돌아가려. 어떡하지? 자, 그래서 잡고 꺼내야죠.
자,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서 뒤쪽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삼각대 있고요. 삼각대 있고 여기 이제 차 닦아주는 뭐 숨 같은 거 있고 여기 보시면 깔끔하네요. 뭐 사고가 전혀 없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네요. 사실 현장에서는 이런 고무까지 다 뜯어봅니다. 근데 이게 다 뜯어보거든요. 다 뜯어가지고 뒤에 정말 깨끗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자르게 되면 여기 막 그라인더로 막 갈아가지고 여기를 막 볼품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사정 없이 막 용접해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사고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백판넬 굉장히 깔끔하네요. 정말 깔끔한 모습을 띄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앞뒤 사고는 없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싣고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이제 B급이에요. 이 정도면. A급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자, 키는 5 시켜서 좀 뒤로 밀어볼게요. 아이고, 손이 짧아가지고. 아, 됐습니다. 자, 핸들을 잠깐만 시동 한번 걸어야 되나? 자, 핸들을 다시 원위치 시키고. 자, 키로수는 154,000. 엔진 컨디션은 뭐 그닥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실내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차주분이 이제 전화번호 적혀 있고 이 비닐 아직 신차 때 사용해서 띄지 제거하지 않았던 이런 비닐도 있고요. 이렇게 선글라스가 들어 있네요. 선글라스가 이렇게 있는데 선글라스가 딱 봐도 퀄리티는 없다. 퀄리티가 없다. 퀄리티가 없다. 이런 거는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시끄러. 일단 시동을 다시 끄고요. 아이 시끄러. 이런 데 보면은 또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뭐 없고요. 차는 전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네요. 실내는. 오염도도 없고. 이렇게 향기 나는 것도 좀 하나씩 있고. 이제 베이지 컬러 이제 특성상 때가 많이 타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오염도가 심하네요. 여기저기 오염도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수출차인데 집에 가져가서 이 친구들이 뭐 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 정도 상태면 저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별로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차주분께서 운전 스타일을 알 수가 있는 거 여기다 이렇게 팔을 대고 이렇게 운전을 했을 것이다.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열선이 있고요. 이 더운 날 열선을 키면 엉덩이가 익어들어 가겠죠. 여름날은 필요가 없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는 또 필요가 없는 그런 옵션이에요. 쿨링 시트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살 때 여담이지만 히팅 시트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자, 형식을 보면 2003년 제작의 2003년 3A. 3A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키는 여기다 두고. 2003년 그랜저 XG 수출 금액이 그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키로수 많은 것들은 수출이 갑이겠죠? 폐차보다는 무조건 수출이 더 나아요.